아멘. 오늘 이 시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위치를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지키는 자라 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군인은 그의 위치가 어딥니까? 적진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받은 우리도 영적 군사로서 영적 싸움 싸우는 자리가 그가 지켜야 될 자리겠지요. 물론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선생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그 위치에 맞는 미션을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승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그 위치를 지키는 자로서 누려야 될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 그리고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군인은 그의 위치가 다 위로부터 결정됩니다. 혹은 자기가 조금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또 선택해서 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번 정해진 그 위치를 약속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서 지켜낼 때 전시 상황이 됐을 때 그 위치에 맞는 힘이 나오고 전술을 행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그가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군인의 책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곳은 뻥 뚫려버리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수시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 영적인 싸움을 임하는 영적 군사인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의 위치는 과연 그럼 어디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말씀이 뭐지요? 우리는 237 바수꾼이다. 그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다. 또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서밋 대사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를 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위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24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위치를 어떻게 지켜야 되지요? 늘 성문 진영을 살피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적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전술을 짜고 잠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의 24는 환자의 생명에 있습니다. 또 대사의 24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내는 자의, 나를 보낸 그 윗사람의 미션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위에 세 가지 위치는 올 한 해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방향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열고 반드시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번 2021년이 오히려 제 도약의 길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게 하신 그 일을 반드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낼 복을 누려야 할 자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의 자리가 뭡니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리에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모든 것이 그 복에 근원이기 때문에 다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자리인 것이지요.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는 영적인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놓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고 다른 어느 곳에서 참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가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물질에, 하나님 없는 성공에 붙잡혀 달려갈 그때에 노아만은 믿음을 은혜 입은 자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그는 결국 창세기 9장 11절에서 12절의 성취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그 노아의 가정에 성취하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이 어디에까지 이어집니까? 이삭에게까지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중요한 비밀을 알고 형통의 축복을 언제요? 예배할 때 누렸던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로서 체험을 했던 이삭은 그의 삶의 어디를 가든 그의 인생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 보고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한 예배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점점 멀어질 때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있구나. 아,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예배 자리를 지킴은 단순히 자리를 앉아있는 그 위치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게 예배의 자리를 향한 온전한 우리의 자리 지킴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여, 보좌의 축복으로 그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흑암의 세력과 미혹해 하는 영들 사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안전함을 보장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실패하고 속이다, 구원받아 놓고 사단의 노래, 사단의 볼모 함정에 빠져서 허울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를 삼아여 나온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던 또 예배를 사모했던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로마가 벌벌 떨 만큼. 근데 그때 당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모이는데, 아마도 그 이름이 유두고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예들에게 많이 붙이는 통상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아마 그 창가에 위험한 자리에 자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두고가 그만 말씀을 듣다 깊이 졸고 말았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굴러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잘못 배운 것처럼 아 율법적인 눈으로 예배들이 다 졸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예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했는지 우리는 그걸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그가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중심을 우리는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지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의 생명을 돌이키고 살리시잖아요.
만약에 유두고가 다른 세상의 일 열심히 하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이 예배자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유두고는 이 기록 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예배의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서 아니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말씀 들어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목숨을 담보한 그 자리에 나올 때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두고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 매일매일이 또 매 순간순간이 예배자의 자리임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라 함은 예배는 물론이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언약을 잡은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지켜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모든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기도의 스케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인생의 계획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절대 불가능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라고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져 갈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세상이 다 된다 할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는 비밀이 있을 때 담대함이 나오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노담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흡연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이제 영상물을 제작해서 공영 TV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뭐 요즘 아이들 깜짝 놀란 게 전자담배도 피우면서 부모를 속인다고 해요. 뭐 망고향, 딸기향을 풍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담배인 걸 모른대요. 근데 그 안에 니코틴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캠페인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전체가 다 담배를 피운다 해도 나는 노담, 난 담배 안 피우겠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영적 결단이 있고 영적인 파워를 가진 우리 예원의 성도님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절대 가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근거를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명기의 구약의 그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3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너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건과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중요한 비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이 있어야 하는 위치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위기 온다 그래서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조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던 건가 봐, 모든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 나도 가야 되는가 보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흐름과 그런 것으로 나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된 것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선택하면, 지금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의 백성을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치를 지키는 자의 복으로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한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살리는 현장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복된 위치는 생명 살리는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 뭐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해 주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237 파수꾼으로, 성장과 변화의 주역으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세상 속이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일을 꺾는 왕의 대사가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죄와 저주, 재앙으로부터 영혼 살리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미래 살릴 답을 가진 선지자적 자세로 섬기는 자세, 살리는 이 현장에 거하는 우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주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유일하신 이름, 그 유일한 답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유일하신 복음의 이 비밀을 말하여 사람 살려야 되는 그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치 않습니다. 우린 대사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살려낼 현장에 집중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절대 인간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말씀 받는 그 순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의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는 성장과 변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작은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귀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치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원리스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강단과 원리스 하세요. 다시 예배 성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에 52개의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줄임을 알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로 매 강단이 나와 너무 잘 맞을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게 되며 기도를 연결하게 될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집중을 방해하는 옛틀 분명히 있고요. 내가 주인 된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 10%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하지만, 그 작은 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올 수 있대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완전 대면 예배가 될 때까지 우리는 더 갈급한 심령으로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예배의 단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고 오해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표에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맞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스는 무엇과 해야 되지요? 현장과 원리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절대 계획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의 인생의 원리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 내가 고민하고 있는 갈등들, 나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고민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나의 배경, 영적 문제, 반복되는 실패의 체질들 모두를 발판 삼을 수 있도록 성취될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나의 것이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룩의 팽창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고 재창조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본당 헌당을 위해서 1인 1구자 이상 퍼스트 무버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하나님을 헌신하는 우리의 이 시간표가 환경을 모르시고 이걸 하실까요?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 본당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작은 벽돌 한 장이 여러분의 이름에 넣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또 현장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